아니 나 영상 촬영 중. 나는 40개 넘어요. 총 40개 넘는다 그러면? 네. 와 대단하네요. 저쪽을 해가지고 그냥 보이는 게 다 냉동고입니다. 보이는 게 다. 오. 야 몇 개야? 음료 냉장고 합쳐가지고. 아 엄청나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버프지방 놀리십니다. 오늘은 옥상에 올라왔는데요. 옥상에 올라온 이유는 새로운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. 어떤 물건이 올라왔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중고라도 괜찮은 중고 있다면 그 중고가 시작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저 위에 편의점 물건 얼마나 있어요? 5층에? 많아요. 많아? 한 30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. 냉동고가? 네. 그런 것 같아요. 많아. 40개 넘고요. 총 40대 넘는다 그러면? 네. 음료수 냉장고 자리를 그러면 냉동고가 들어갔겠네? 네. 전 지금 편의점에서 들어온 편의점 냉동고를 만나러 옥상에 올라왔습니다. 얼마나 많은 편의점 냉동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대단하네요. 저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보이는 게 다 냉동고입니다. 보이는 게 다. 다 냉동고. 아 몇 대야 이게. 저 밑에서 보면 이게 40대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앞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 보이는 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야 몇 대야. 음료수 냉장고를 합쳐가지고 아 엄청납니다. 이쪽도 있고 이쪽 음료수 냉장고 그 다음에 저기까지. 와 네, 화면에 보이는 것은 바로 없어요 냉동고입니다. 냉동고. 네, 편의점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아이스크림을 넣는다든지 이런 정도로요. 근데 수량이 앞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옆으로 쭉 돌려보면 네 이게 다 없어요 냉동고. 무려 40대입니다 40대. 어떤 상태인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문을 한번 열어보고 보시면 네, 직냉식의 업소용 냉동고로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. 뭐 그런 식당에서 냉동 제품을 사용하실 때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. 여기 감아져 있는 배관이 전부 다 냉동 냉내가 흐르는 배관으로 다 직냉식으로 꽁꽁 얼릴 수 있는 아이스크림 얼릴 정도면 상당하겠죠. 윗부분이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. 바람이 날아갈까봐 따로 보관했고요. 그리고 아랫부분도 비어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넣어둔 거예요.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선택의 자유가 많습니다 진짜로. 그리고 혹시 고장이 나도 수리가 안 될 경우에는 교체까지도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아 40대니까요 그런데 걸어도 끝이 안 납니다 이렇게. 돌아서 들어가면은 요만큼 있고요. 제가 양쪽 저 앞쪽 해가지고 몽땅에서 한 40대. 이 냉동고 길 걸으니까 왠지 추운데요. 봄이 왔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. 여기 이쪽은 냉동고가 아니라 음료수 냉장고입니다. 음료수 냉장고도 한 30대 있으니까요. 보실 때마다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갑부지방은 역시 넉넉한 주방용품 인기 않겠어요? 네, 그래서 다양한 주방용품 중에서도 섹션을 정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. 옥상에, 갑부지방 옥상에 오시면 다양히 만날 수 있고 옆으로는 뭐 배식대라든지 선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. 다양한 주방용품 보여드렸고요.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하셔서 직접 문도 열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구입하셔도 됩니다. 자 이렇게 확 열어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상 갑부지방 아울렛이었고요. 다양한 주방용품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고에 대한 궁금증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